있고요. 오늘은 솔트 크림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성분 자체에 소금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피부 노폐물을 빼주고 수분을 쫙 잡아당겨서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수분 없어 탄력있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세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크렌즈 티슈로 얼굴 한번 닦아오고 이거 스킨 로션 에센스 수분 크림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는지 한번 치아담 크림이랑 영구라 씨가 뷰티 아이템으로 선정한 제품이고 임산부, 어린이 다 쓸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크림 티슈로 이거를 닦아줘. 편하죠? 세수했는데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깨끗하죠? 크림이 35유로 정도인데 더 많이 사려고 해요. 이런 제형이고 화이트랑 이러시면 수분 크림까지 들어가 있다니까. 그리고 제형이 엄청 응축되어 있는데 흡수가 되면 뽀송뽀송하고 끈적거리지 않아요. 반짝이죠? 얼굴에도 한번 볼게요. 35g 너무 아쉬워요. 또 사고 싶어요. 그쵸? 눈기가 눈에도 요새 피곤함이 묻어있는데 향은 그다지 없는데 피부에 광이, 보이시죠? 광이. 얘는 안 바른 쪽, 얘는 바른 쪽. 광이 엄청나죠? 발라주고. 노폐물은 빼주고, 수분은 챙겨주니까, 건조하는 날이 없겠죠. 엄청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각질 제거도 한 번은 끈적거리지 않고 촉촉해서 광이 보이죠? 광 나는 소리예요. 촉촉해서 이제 인생 크림이 인보라님하고 채아담이는 더 할만하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여러분도 솔트 아이비팜 솔트 크림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엄청 윤기가 나고 촉촉하고 수분 챙기고 노폐물은 버리고 촉촉한 아이팜 솔트 크림 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임산부도 가능하니까 촉촉함이 끝장나네요. 촉촉해 너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